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대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송가인 10년 전에도 여전했다. 10년 전 송가인이 KBS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한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개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상 속 송가인은요, 조은심이라는 본명과 25세라는 나이, 극단 단원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KBS 광주 유튜브 채널을 거제된 송가인 역대 전국노래자랑 총 모음 영상은요, 600만 조회수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조은심도 좋고 송가인도 좋습니다. 전국노래자랑 때는 소리에서 천둥 번개가 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힘이 넘치시네요. 저 때도 이쁘고 지금은 더 예쁘고 진짜 자연 미인이었네. 풋풋한 조은심, 이미 그때도 노래는 최고였네요. 출연한 조은심이 초청 가수 격이네. 송혜쌤 너무 좋아하신다. 송가인 일반 참가자에서 초대 가수로 다음엔 심사위원으로 나오겠네. 트롯 여신의 출발점 연말여선에서 2등 수상. 송혜 선생님이 안타까워 한숨쉼. 저 때만 해도 본인이 이렇게 대세가 될 줄 알았을까? 노래는 여전하다. 10년 전 왜 나는 송가인을 몰랐을까? 미안해요 송가인 아니 조은심님이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송가인은 이제 전국노래자랑 말고 세계노래자랑 나와야 합니다 라고 아이디 그래미 어워드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아, 송가인이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유일한 라이벌이죠. 그 사람 바로 조은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